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포트폴리오를 좀 따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오셨나요? 사실 포트폴리오 저는 막 여러 종목 운영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원래 많아야 세 종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거 40%, 도전심 생기는 거 이제 한 40%, 그다음에 20% 정도 좀 현금을 좀 쥐면서 좀 보는 게 어떤가. 오늘 아침에 두 종목을 매수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보셨나요? 나 제가 하나를 현대차를 샀고요. 셀바이오텍 제가 매수를 했어요. 좀 지켜보면서 이제 나머지를 좀 천천히 좀 담으려고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종목이 두 종목이라는 이야기네. 하나는 현대차, 하나는 바이오. 오케이, 오케이. 우리 뭐 배피대 같은 경우에 뭐 뭐랄 것도 없이 하나는 현대차, 하나는 또 바이오니까 하나는 성장주, 하나는 가치주. 자, 우리 레리코님은요? 저는 세 개를 가려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다 3335. 네이버, 셀트리온, 현대차 이렇게 세 가지. 네이버는 현대차야 말로 그야 말로 전형적인 그 대형주로서 산업과 관련되는 종목이고, 셀트리온은 저 바이오이글스도 하면서도 또 대형주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성과 성장성을 두루 겸비한 아주 상당히 괜찮은 종목을 골랐다고 보여지고요. 예, 좀 좋아 보이네요. 또 우리 전 PD께서는. 네, 저는 일단 두 종목을 생각하고 있는데 대우건설이랑 종근당.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설주. 그다음에 또 백신. 역시 다 보니까 전부 결국은 백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주린이로 했는데 그런 걸 보니까 어린이가 아니고 뭐라 그럴까, 고등학생이나 한 대학생 정도 되는 이게 네이버거든요. 뭐 크게 쉽게 말해서 그동안에 네이버가 옆으로 쭉 가다가 최근 들어서 급등세로 보이다가 다소간 좀 최근 들어 좀 주춤거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사느냐? 물론 주춤거리고 있으니까 뭐 사는 거 괜찮아, 그죠? 싸 보이니까. 주식에도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시장에서 뭐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보일 때를, 이제 추세가 다시 상승세로 보일 때를 그 매수의 타이밍을 잡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통상 그 이동 평균을 보는 편이에요. 5일선과 이동 그 21선 두 개를 이동 평균을 만들어 놨어요. 가장 추세가 상승세다, 하락세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올라가고 있죠. 아, 이 상승세구나. 옛날로 돌아가서 아, 이게 보니까 하락세구나. 하락세구나, 그죠? 그이 하락세인데, 하락세일 때는 뭐 웬만하면 주식을 안 사고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것이 안전할 것이고, 반면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일 때는 아, 사야 되겠다, 이제 상승세니까 사야 되겠다 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이쯤 오면은 아, 상승세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 알지만, 과연 우리가 이때 움직였을 때 과연 상승세인지 하락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추세를 비교적 쉽게 알수 있게 개발된 방법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의 주가는 왔다 갔다 하지만, 소위 말해서 이제 평균을 내는 거야. 주식의 경우에도 매일매일의 주가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걸 갖다가 평균을 내는데, 그 평균을 내는 기간이 짧게, 통상 우리 주식의 경우에는 5일 동안의 평균을 내고, 그리고 20일 동안의 평균을 내죠. 왜 5일이냐? 일주일에 5일이니까. 왜 20일이냐? 한 달에 20일이니까. 그래서 이 빨간 단기 이동 평균이 장기 20일선을 넘어설 때를 매수의 타이밍. 거꾸로 단기 이동 평균이 5일선이니 20일선을 밑으로 내려갈 때가 매도의 타이밍. 그럼 예를 들어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5일선이 20일선을 위로 올라갔을 때, 이때가 뭐죠? 매수의 타이밍인 거야. 그럼 언제 팔아요?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골든 크로스. 우리가 뭐 통상 주식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봤겠습니다만은, 골든 크로스. 그럼 언제가 매도의 타이밍이 되느냐니까, 여기가 뭐죠? 여기가 매도의 타이밍이 되는 거야. 매수의 타이밍인 거야. 매도의 타이밍이 되는 거야. 그죠? 이렇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성공했죠?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네이버는 어떤 상태일까? 이동평균으로 봤을 때 어떤 상태일까를 보면 어떻습니까? 네, 곧 오겠네요. 그죠? 네. 지금 현재는 5일선이 밑에가 있네요. 21선 밑에 와 있으니까 당장에는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그죠? 좀 기다려보고 있다가 얘가 계속 더 빠져버리면은 그냥 계속 뭐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네이버 관심 종목에 넣어놓지만 당장 살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주가가 올라가가지고 5일선이 20일선을 상향 돌파하면은 그때 사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네이버는 당장에 매수하기에는 썩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이게 항상 오른 건 아니에요. 과거로 돌아본다면 5일선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할 경우에 어디가 가장 큰 약점이냐니까. 자, 이런데 이제 이런 게 쥐약이야. 자, 여기서 뭐죠? 골든 크로스, 매수. 그죠? 조금 이따가 데드 크로스지. 매도죠. 그럼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파는 거니까 돈을 벌어 못 벌어? 얼마 없네요. 수수료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사실은 여기가 바닥이죠. 네. 그죠? 네. 여기가 꼭지죠. 근데 이 바닥일 때는 이동평균 아무 말도 안 해. 한참 지나 주가가 오르니 나오니까, 아, 내가 깜빡이 잡아먹었는데, 너 지금 빨리 사라. 그래. 그지? 그러다가 한 여기서 여기 꼭지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다 한참 내려와서 이쯤 내려오니까, 아, 미안해. 내가 이야기 잊어먹었는데, 근데 지금 데드 크로스야. 빨리 팔아. 그러는 거야. 근데 이동평균들을 시키면은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면은 손해는 안 보지만, 그래도 별로 남는 거는 없죠. 이게 이제 이동평균의 가장 큰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여기서 사라 해놓고 팔라 했는데, 어차피 다시 사라 그러잖아. 그죠. 그죠? 계속 괜히 안 팔라고 가면서 되잖아. 무척 사라 할 건데. 라는 생각에서 종종 이동평균이 시키는 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차피 다시 또 골드코스 날 건데, 그럼 왜 팔아? 그럼 기다리면 올라가겠네. 라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낭패가 나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팔라는 신호를 안 들으면 종종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약간 이런 데 가서 여기 보입니까? 여기 제일 뒤쪽에 제일 오른쪽에 여기서 이동평균을 팔라 그러잖아. 그지? 데드 크로스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 어떻게 하냐. 에이, 전에도 보니까 말이야. 얘가 팔라 그러다가 다시 사라 그랬고 여기도 팔라 그러다가 다시 사라 그러더라. 이번에도 분명히 팔라 그러지만 조만간 다시 사라 그럴 거야. 라고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생기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은 완전히 죽는 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이동평균이라는 게 가장 쉬워. 쉽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강의하면서 이동평균 강의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동평균 들으려고 내가 이 강의 앉아있냐? 이동평균만 가지고 그래도 돈을 벌어. 근데 왜 돈을 못 버느냐? 왜 못 벌지? 말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시킬 때 말 안 들은 거야. 이동평균? 에이, 별볼이 없어. 이동평균쯤이야, 알아. 라고 하지만, 이동평균도, 너 이동평균보다 못하잖아, 이놈들아. 라고 하는 게 내 주장이거든. 자, 우리 전 PD의 현대건설 한번 볼까요? 대우건설? 아, 현대건설이야. 대우건설. 예. 아직까지는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대우건설은 그동안에 하락세가 쭉 이어지고 있다가, 이제 한번 반등하다가 다시 실패하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여기에 바닥을 만들고 또 하나 바닥을 만들면서 이제 바닥이 오히려 전에는 바닥이 계속 내려가는 쪽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바닥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동평균을 만나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뭐 괜찮아 보인다 라고 보일 수 있죠. 근데 이게 5일이랑 20일이 점점 벌어지잖아요. 네, 벌어지죠. 네. 물론이죠. 예. 그러면 사실 이게 또 쫄리잖아요. 사실은 대우건설을 본다면 우리가 언제 샀어야 되나니까 예전에 이럴 때 샀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아, 그죠? 이미 샀어야 되고 네. 지금 좀 늦었지만 뭐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에 매도 신호가 나타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 거죠. 혹시 얘가 중간에 우리 배필이 얘기한 대로 5일선, 20일선에 벌어져 있으니까 결국은 조만간 다시 만나지 않겠냐. 그럴 수 있겠지. 그럼 뭐 애써가지고 또 팔아야 되죠. 현대차 볼까요? 우리 배PD의 어떤가요? 뭐? 현대차? 아직은 살 수 있는 아직 살 수 있죠, 그죠? 네. 아직 살 수 근데 이제 우리 그 배PD 말만 대라 그 두 개가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벌어진다고 그래가지고 항상 반드시 데드가 금방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이게 보다시피 이때는 벌어졌잖아. 네. 그죠? 근데 두 개가 이격이 좁아지는 이제 사실 이동 평균이 벌어졌다가 만났다 하지만 이게 항상 만난 건 아니거든. 보다시피 여기는 벌어졌다가 좀 이격이 줄어들었지만 두 개가 만나지 않고 다시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가 소위 말해 아까 이야기했듯이 만날 듯 하지만 크로스가 안 될 때를 페일리어라 그러면서 기존의 수세가 더욱더 강해지는 경향이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이동평균선은 주봉으로 보나 일봉으로 보나 어차피 이동평균이니까 똑같은 거죠? 똑같죠.
근데 이제 주봉으로 보면은 네. 주봉으로 볼 때 이동 평균은 비율이 달라지는 거지. 일봉은 하루 종일 움직임이 짝대기 하나로 만들어지지. 얘들이 관심이 가지는 환율 언제 환율일까요? 1년 뒤에 환율일까? 6개월 뒤에 환율일까? 오늘 종가에 관심이 있을까? 그런데 관심 없어. 언제 관심이 있지? 5분 뒤에 환율에 관심이 있어. 5분 뒤에 환율에. 그러니까 지금 샀다가 5분 뒤에 얼른 팔고 지금 팔았다가 얼른 사고 하루 종일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러려 그러면 일복으로는 짝대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가능해. 그럼 뭐 봐요? 분봉. 자, 분봉은 사라 그러는데 일봉에서는 팔라 그러고 주봉은 사라 그러는데 월봉에서는 대도 그래서 나올 수도 있겠지.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언제 사고 팔지? 추세를 생각하면은 긴 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방향성을 보려면 긴 걸 봐야 되는 거지. 세리꺼. 네? 계속 해보세요. 뭐라고? 네. 언제 사고 팔지 분 단위로 5분 단위로 사신다고 했잖아요. 사고 그럴 오케이. 때면 분봉을 봐야 되고. 오케이. 우리 그 세리코 이야기처럼. 세리코. 아니 세리가 레리구나. 미안해요. 네, 네. 얘 보여가지고. 네. 네. 아, 미안해. 어려워요. 레디 고. 네. 내가 거래하는 그 빈도가 중요한 거예요. 분봉으로 사고팔아 갔잖아. 분봉을 보는 거야. 포지션 트레이드라고 있어요. 한 6개월 정도를 내다보고 그럴 때는 주봉으로 보거나 뭔가 먼 장대를 보기 위해서는 다른 롱텀 차트로 봐야 되겠죠.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일봉으로 샀어. 근데 어느 순간에 현대차가 예를 들어 데드코스 났다 쳐. 일봉에 났다 쳐. 그럼 팔아야 되잖아요. 팔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냐. 사람들은 주봉 어떻게 하냐 보는 거야. 주봉에서 아직 데드 안 났다 그러면은 어퍼 주봉에서는 아직 사라 그러네 라고 안 파는 거야. 그럼 좀 이따가 주봉 와서 팔라 그래. 그럼 팔아야 되지. 그럼 팔기 싫어. 그럼 월봉 그거냐. 기술적 분석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변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다음 시간에 또 궁금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이런 정도에서 끝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